동인천역 북광장 일대는 음주와 노상방뇨 등을 하는 주취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동구가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강력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입니다. 광장 일대에선 오전 시간부터 노숙인들이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음주와 노상방뇨 등 주취자 문제는 이 지역의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인근 상인들은 물론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 출근하니까 맨날 왔다 갔다. 아침에 새벽에 나와요. 그러면 새벽부터 술 먹고 있는 거야.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새벽에도. 아, 그럼 이거 빨리 없어져야지. 애들한테도 교육도 안 좋고, 막 어느 때는 막 바지도 벗고 있고 막. 아, 이건 아니야, 아니라고 생각해. 결국 동구가 주취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우선 동구는 북광장 일대에서 음주 행위를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무질서한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순찰과 캠페인 활동을 펼치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주취자에겐 전문 상담을 지원합니다. 동구는 주취자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TF팀도 구성했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은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는 관문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주취자 문제 때문에 우리 민원이 끊이지를 않아서 이번에 우리 동구청에 있는 공직자 그리고 또 중부경찰서 또 지역 주민 유관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을 좀 찾아서 주취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자. 동구는 평소 음주 행위가 잦은 벤치와 화단 경계석도 철거할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들을 통해 북광장이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